자, 모의고사 풀이 28번 너버부터 퓨어이라고 밑줄고 있죠. 요거의 원형인 퓨어 뜻이 뭐지? 퓨어 뜻이 뭐지? 원이 퓨어 순수한 그죠? 어, 때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부사의 밑줄고 있네. 이게 뭘 묻은 거냐면, 자,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요. 형용사는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관형사라나 그죠? 관형사 뭔가 꾸미는 뭐 주로 명사를 예를 들어서 어,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뭐 이런 식으로 smart a smart girl 똑똑한 소년 이런 식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자, 또 수직한 역할을 하는 놈이 형용사 말고 부사가 있는데 그 부사는 뭘 꾸민다? 명사는 절대 못 꾸미고요. 부사는 어떻게 있니? 어떻게 있니? 뭐 열심히 hard 그죠? 또 어렵게 difficultly 어렵게 뭐뭐하게로 주로 끝나죠. 그죠? 뭘 꾸며요? 부사는 바로 동사, 형용사, 명사 빼 나머지 다 꾸며요. 동사, 형용사, 자기 말고 다른 부사,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 막 however 같은 거 그러나 양식되는 것들 명사를 못 꾸미고 그 맨 나머지 전부 다 꾸밀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의 밑줄고 있으면 수직 관계를 보라는 얘기예요. 얘가 제대로 꾸미고 있느냐, 혹시나 명사를 꾸몄느냐. 명사를 꾸미면 안 된다. 써볼까? 자, smartly라는 부사를 써볼까요? 똑똑하게 소녀 말이 안 되지, 그치? 부사는 명사 꾸밀 수가 없다. 그럼 그거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명사 외의 걸 제대로 꾸미고 있느냐. 보시면 자, 이 조건, 상황들은 maybe 뭐일지도 모르는데 순전히, 순수하게 자연 속에서 functional 뜻이 뭐죠? functional 뜻이 뭐지? function 뜻이 뭐예요? 기능. 아, functional 기능적인이라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순전히 기능적, 순수하게 기능적일 수가 있다. 혹은 기능하고 있을 수가 있다. 기능적인, 기능하는이란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제대로 된 것이다. 오답으로 바꿔볼까? purely가 아니라 틀린 답으로는 당연히 뭐가 돼요? pure가 되면 안 돼요. 형용사는 뭘 수직할 수가 없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직한 놈이다. 형용사는 형용사를 수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pure가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가면 2번은 사실 뭐 요 문장 해석까지 필요 없죠. 2번의 출제 의도는 뭐예요? much에 밑줄고 있네? many라고 해석하면 안 되지. 뭐야 뒤에? less가 뭐니 이건? little의 little의 우리가 비교급이라죠. 덜한이라는 뜻이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었죠. 중딩 때 배웠던 거 뭐가 있지? 비교급 앞에 쓰이면서 훨씬이라 해석되면서 강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much, 그 다음에 even, still, far, a lot. 얘들은 앞에서 뒤에 있는 비교급을 수식하면서 해석이 훨씬이라 된다.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기 때문에 much는 괜찮아요. 다섯 개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답 다른 걸로 해볼까? very가 되면 틀려요.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해석 과제를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해볼까요? 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assume이 뜻이 뭐예요? assume 뜻이 뭐지 이거? 추정하다, 가정하다, 생각하다. 근데 BPP이기 때문에 that 이하라고 가주신주어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that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existing의 뜻 아니 existing? 얘는 뭐죠? 기존의, 현존하는,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set은 뭐 환경 정도, 조건이라고 하고 자, 조건에 있어서 기존의 상태가 그것이 훨씬 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진주어 또 두 번째가 가정이 되고 생각이 되는데 상황, 조건들에 대한 새로운 상태가 would be desirable, desirable 뜻이 뭐지? 바람직한 새로운 상태가 좀 더 바람직할 거다 라고 진주어 1, 2라고 생각되어진다. 뭐 그래서 변화를 시도한다. 지금보다 새로운 상태가 낫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 3번은 투부정사 밑줄고 있죠. 해서 투부정사는 2D의 동사 원형을 쓰고 얘는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투부정사 역할이거든. 투부정사로서 해석을 제대로 되냐를 살펴보시면 돼요. 또 해석을 해보면 돼. initial 뜻이 뭐지 이거? initial 초기에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phase는 뭐고? phase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디자인 과정이든지 간에 초기의 단계는 recognition, recognize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recognize 뜻이 뭐고? recognize 인식하다, 인지하다고 명사가 뜻은 인식이에요. 다시
어떤 디자인이든지 간에 디자인 과정이든지 간에 초기의 단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인식? 프로블럼 문제점 여기 붙어서 요 IC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문제적인 문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인데 그 문제 대명사 바꿔주시라고요. 문제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결정 요 두 가지가 바로 디자인 계획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라고 해석이 되네.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구조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맞다. 4번은 여러분 내신 대비든 수능이든 항상 등장하는 유형이죠. 물어보는 단어가 있는데 요 뒤에 지금 요 앞에 지금 세 가지 and, 주로, but, or 등의 접속사가 등장한다면 그리고서 묻는다면 이걸 뭘 묻는 것이다? 바로 병렬구조라고. 병렬구조란 말이 어렵다면 뭐다 이건? 짝꿍이 제대로 매칭되어져 있느냐. 매칭은 좀 짝꿍이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병렬구조는 해석으로 구분을 한다. 자, 볼게. 한 디자이너는 반드시 document, 뭐다 이거? 명사로는 문서, 동사로는 뭐예요? 문서 등을 기록하다는 동사 뜻이었어요. 한 디자이너가 반드시 먼저 기록해야만 되는데 existing 아까 뭐라고 이거? 기존의, 현재 존재하는 자, 기존의 혹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의 상황들을 반드시 먼저 기록을 해야만 되고 그 뒤에 ing를 짝꿍을 한다면 이렇게 짝꿍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였죠. 컬렉팅하고 수집하는 관련된이요. 수집하는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된다. 데이터가 뭘 수집을 해. 수집된 데이터가 맞겠지. 그래서 일단 수집하는은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뭘로 짝꿍을 잡아주냐? document라는 동사랑 짝꿍을 잡아주면 해석이 어울릴 것 같아.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먼저 현재 문제에 대한 상황을 기록해야만 되고 두 번째 must가 생략이 된 거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수집해야만 됩니다. 관련된 데이터를. 이 데이터는 analyze가 뜻이 뭐죠? analyze? 분석하다. BPP니까 분석되다가 돼요. 분석될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로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짝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자, 5번은 is defined 밑줄 거였죠. define이 뜻이 뭐지 이거? define? 뜻이 뭐죠? define? 정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BPP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뭐다? 정의되다라는 단어네. 주어가 뭔지 보면 되겠죠. 뭐 앞에는 사실 볼 필요 없는데 해석만 잡아볼까? 이것은 critical 보자. critical 뜻이 뭐예요? critical 뜻이 뭐지? critical 일단 비판하는 비판적인이라는 뜻이 있고 요거 말고 또 알아둬야 돼요. 비판적인이라는 뜻 말고 이런 뜻도 많이 씁니다. 바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뜻도요.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necessary하고 동의어로 자 이것은 필수적인 단계인데 디자인 계획에 있어서 since도 뜻이 두 가지죠. 뭐 아니면 뭐니? since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because도 돼요. 자 왜 필수적인 과정이냐면 왜냐하면 그 해결책의 nature, 자연 말고 본질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결책에 대한 본질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문제가 정의되는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는 problem이기 때문에 is defined가 맞다. 이렇게 하고 풀이를 마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어법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 옛날에는 어법 문제가 두 문제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렵다고 하루도 난리를 쳐서 한 문제로 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가셔서 여러분 3점짜리를 이제 풀어봅시다. 31번 빈칸으로 가볼게요. 자, 빈칸 추론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고 빈칸과 순서 삽입과 더불어 빈칸을 가장 사실 어려워하고 빈칸 문장에 여기 들어간 요건 빈칸 문장은 항상 주제문이에요. 항상 주제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출제 의도가 뭐라고? 채연아? 빈칸처럼은? 그치. 나머지를 읽고서 주제를 파악했으면 빈칸을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빈칸처럼이거든. 그 사실상 주제 찾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 빈칸을 자꾸 틀리시는 분은 주제를 잘 못 잡는 거야. 해석이 잘 안 돼서 주제를 못 잡든 어쨌든 주제를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문장이 주제이기 때문에 채연아 어떡하라고? 빈칸처럼은 가장 먼저 읽으셔야 돼요. 빈칸이 있더라도. 그래서 독해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나머지를 읽고서 단서를 찾아줘야 돼요. 자, 읽어보자. Monopoly란 단어를 모르면 문제 풀기 좀 많이 어렵죠. Monopoly 뜻이 뭐다? Monopoly? 이게 독점이라는 단어예요. Mono라는 게 이게 Mono라는 게 1 하나를 하나를 1 하나 single. 그래서 독점 효과라는 것은 emerge는 뭐죠? emerge 뭐지? 나타나다 등장하다요. 독점 효과는 자 또한 발생한대. 앞에서 뭔가 독점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봐. 그러니까 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뒤에가 중요해. 독점 효과는 또한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어떠한 시장에서 잡아야 될 건 뭐다? 나머지 읽으면서 독점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어떠한 시장이냐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틀리신 분 아마도 gold라고 많이 했을 건데 왜? 여기 예시에 지금 금이 나오거든. 근데 금으로만 잡은 거는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왠지 볼까? 자 보자. 자, 이 사람은 그는 point to 뭐뭐를 지적하는데 바로 골드스미스, 스미스가 여기 지금 대장장이라는 뜻이거든. 금 세공업자의 경우를 지적을 하고 가리킵니다. 콤마 후 뭐라고 이거? and 하고 뭐 day로 받을까, he로 받을까. 그리고 그 금 세공업자들은 earn 벌어들였는데 훨씬 더 높은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노동자. 비슷한 기술이 있는 뭐 금 세공이 아니라 다른 걸 만드는 비슷한 기술이 있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세공업자들이 perceive가 뭐죠? perceive 인지하나요? 인지되었기 때문인데 trustworthy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동격 설명이에요. 이러한 특성을 말하는데 이 특성이란 되게 희귀한 rare 희귀한 거고 쉽게 자 prove에서 온 겁니다. prove가 뭐지? prove 뭐야? 증명하나 A우리 붙어서 증명 가능한 이 믿을만한 특성이라는 것은 되게 희귀하고 쉽게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까지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될 건 독점이 또한 이루어지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독점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일단 첫 번째로 금세공업자의 얘기가 나왔다고요. 독점 얘기는 아직은 없는데 아마도 이어질 것 같아. 요 뒤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뭐 채은이 해볼까?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어떤 내용? 되게 이게 달성하기 어렵다. 증명이 어렵다. 그리고 되게 희귀하다. 라는 것은 창조 만들었다. 무엇을? significant 뜻이 뭐죠? significant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상당한 barrier 뭐다?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뭐에 대한 장벽? entry, enter의 명사예요.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었어요. so that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주어가 동사하도록 혹은 그래서 뭐 둘 중에 어울리는 걸 해주시면 돼요. 자 보자. 자 앞에 이런 내용은 만들었는데 상당한 진입장벽을요. 그래서 누가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거부터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들 누구? 금세공업자들이 뭐 할 수 있어서? 요구할 수 있었는데 무엇을? 나왔는 거죠? 뭐? 독점의 가격을. 이 독점 가격은 뭐에 대한?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독점 가격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금이 독점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뒤에 묘사를 보면 단순히 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 세공업자라는 건 어떤 직업이야? 금 자체를 파는 게 아니잖아. 그죠? 금을 그냥 갖다 팔았으면 금 시장이 답이 될 수 있었지만 금 세공업자는 금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자기의 세공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금으로만 한정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추가 단서를 잡기 위해서 그 뒤에 보자고요. 자, 밀이라는 사람은 깨달았는데 금 세공업자들의 상황이 바로 isolate 뜻이 맞죠? isolate 요게 고립시키다,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고립된 경우니까는 뭐다?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금 세공업자 말고 뭔가 또 있더라. 그 다음에 단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읽어주고서 종합해서 어떠한 시장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어떤 시장인지 보자. 자, 금 세공업자도 독점을 형성하고 또 누구도 독점을 형성하냐. 두 시장의 공통점을 잡아보자고. 요 뒤에 활용해보자. 그는 이 밀은 노트가 동사로 뭐죠? 노트. 뭐죠? 언급하다 혹은 주목하다. 자 주목했는데 무엇을? 이거부터
일하는 노동자 계급들의 큰 섹션이 뭐예요? 부분. 큰 부분이, 봐봐.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 공통점이 딱 나오죠. 금세공업자에게서는 금과 기술이 있었고, 지금 두 번째 또 다른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나와 지금? 노동자 계급이 나오잖아.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기술과 노동. 즉, 뭔가 육체적 노동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 자 그런 노동자 계층, 일하는 계층의 큰 부분들이 자 이거 보자. bar, 뜻이 뭔가? bar.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prevent가 뭐지? 예방하다, 막다. 좋은 뜻으로는 예방하다, 나쁜 뜻으로는 막다, 못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동의어가 bar입니다, bar. 이게 원래 뜻이 뭐야? bar, 긴 막대기라는 뜻이죠. 긴 막대기를 가는 길에 딱 놓으면 뭐가 되니까? 장애물이 되잖아. 그래서 동사로 길을 막다, 막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BPP가 돼서 뭐다? 노동자 계급의 상당수의 대부분이 막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돼. BPP. 뭐로부터 막혀지게 되었냐? 들어가는 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 그치? 기술, 프로페션도 직업인데 주로 전문 직종을, 직업, 프로페션이라고 그래요. 기술이 있는 전문 직종으로 들어가는 게 안 돼. 뭐다? 노동시장에서의 독점을 말하는 것이. 전문직 기술에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의사 같은 거. 그죠? 뭐야? 뭐가 필요해? 훈련과 교육 과정이 필요하잖아. 의사도 기본적으로 뭐에 해당돼요? 어떤 시장이요? 또 노동시장이요. 노동. 그죠? 개인의 노동이 들어가잖아. 자, 이러한 전문 직업이라는 건 왜 막혀지냐? 왜냐하면 대명사 바꿔줘. 그 전문 직종들은 entail이라는 단어 어렵죠? 뭐뭇을 수반하다. 동의어는 뭐냐면 이거 involve라는 단어 아니? 수반하다, 포함시키다, 자동적으로 데려오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문 직종은 수반했기 때문인데 무엇을? 몇 년간의 교육과 훈련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가 형성된다? 독점이 형성된다는 두 가지 경우를, 두 번째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첫 번째, 금세공업자의 기술과 전문 직종의 기술. 기술이란 단어로 해도 되는데 기술이란 단어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노동으로 우리가 바꿨을 수가 있다. 나머지 볼까요? 그 비용,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지원해주는 비용인데 이러한 과정을 뚫어놓은 여러분, 원래 기본적인 뜻이 뭔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를 지원해주는 그 비용이 out of reach 어때?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reach가 뜻이 뭐예요? 동사로는 어디에 도달하다, 명사로는 reach가 길다 짧다, 뭐다? 손 닿는 범위를 reach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 닿는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뭐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싸서. 그래서 그 교육의 과정을 afford가 요게 좀 어렵죠? 뭐뭐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 여유가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즐길 수가 있었는데 월급을 즐길 수 있었어요. 훨씬 더 높은 월급을,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월급을 즐길 수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점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뭐에 대한 독점? 노동에 대한 독점이 존재한다. 노동시장도 심지어 독점이 있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빈칸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골드는 얘는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금세공시장에서 중요한 건 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세공기술을 말한 거거든요. 여기서 얘가 말한 거 하는 건. 자, 스트리트, 거리시장, 길거리시장 말도 안 되고요. 캐피털 뜻이 뭐지 이거? 캐피털 뜻이 뭐예요? 오케이. 수도라는 뜻도 있지만 자본이거든. 자본시장 얘기 없죠? 자본시장은 주로 어떤 시장을 말하는 거야? 은행, 주식시장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명시가 안 됐고. 프로퍼티 좀 어렵죠 단어. 뭐지 이거? 프로퍼티? 이게 자산, 재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거. 자산시장도 언급이 안 됐다. 가장 근접한 건 지금 노동시장입니다. 자, 32번으로 가자. 빈칸이죠?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보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보실 때는 빈칸 문장을 반드시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서 나머지 보고 단서를 잡았으면 바로 답을 풀어라.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첫 문장, 요거, 빈칸 문장.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빈칸에 의해서. 간단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걸 잡아볼게. 그리고서 보세요. 때에 따라서 빈칸 문장 읽고 문장이 몇 개 있을 때 한 예를 들어서 한 4에서 5줄 정도 되면 단서가 꽤 있습니다.
이때는 뒤에 걸 거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두 개 정도면은 두 개라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경우엔 단서가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도 먼저 읽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보자. 모든 사람에게 영향 주는 게 뭐냐. 자,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그 광고를 무시할 순 있더라도 무시하는 방법은 단순히 being in front of, 당신의 눈앞에 있음으로써 그 광고를 단지 무시할 순 있더라도 그 광고들은 그저 눈앞에 있음으로써 그 광고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서가 부족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라는 걸 정확히 집어넣은 게 단서가 부족해서 앞으로 가자. 근데 광고와 관련된 이야기인 건 알 수가 있겠다. 자, 첫 문장부터 해석이 어렵네요. 채연이 해보자. 이거 해석 다 쓰셔야 돼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 비록 사람들이 자 최상급으로 강조한다. 가장 흔하게 하고 자 think of A as B라고 쓰면 얘는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A를 B로 간주하다. 가장 흔하게 여기지만 뭐를 뭐로? 뭐를 뭐로? persuasion 뭐죠 여러분? persuade 뭔지 모르니? persuade 설득하다. 명사가 돼서 설득이에요. 설득을 뭐로? 깊은 자, 여러분 프로세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만 떠올라요? 뜻 과정만 떠오르죠. 근데 보세요 동사로 볼까 그러면 이게 과정하다 이상하지. 동사는 뭐예요? 바로 동사로 처리하다는 뜻이에요. 그 프로세싱은 뭐다 그럼? 동사가 명사가 돼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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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을 뭐로? 깊은 처리, 처리 과정, 깊은 처리 과정으로 간주하지만, 그죠? 그런데 그 무슨 얘기야? 설득이란 건 뭐 되게 얕은 거다, 아니면 되게 고급 기술이다. 깊은 처리 과정으로 간주하니까 설득이란 건 되게 고급 기술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간주하지만 깊은 처리 과정으로 간주하지만, 자 이때 강조 혹시 기억납니까? 중딩 때 배웠는데 바로 뭐뭐라고 얘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때 이지대 사이에 들어가는 바로 사실 shallow는 뭐지 이건? 앞에 반대말이 있네. deep의 반대말이다. 뭐다 그러면 이건? 얕은, 얕은. 얼마 안 되는. 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얕은 처리 과정이 뭐이다? 좀 더 흔한 방법입니다. 뭘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더 흔한 방법이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바로 설득이란 얘기지. 다시 말해 간단히 말해볼까? 이런 얘기야. 해석이 어렵죠? 이런 얘기요. 설득하면 되게 되게 심오하고 깊은 처리 과정 같지만 사실은 설득이란 건 뭐다? 되게 흔하게 쓰는 얕은 처리 과정이다라는 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설득이란 건 뭐다? 단순한 거다라는 얘기. 단순한 거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읽었죠, 그죠? 읽었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시가 펼쳐져, 그죠? 예시가 중요한데 예시가 시작되는 이유는 뭐다? 항상 예시는 왜 들어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지? 그 예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전에 주제 같은 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주제에 대한 단서가 들어가 있다. 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바로 뭔가 설득하는 거에서 설득하는 건 되게 단순한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시가 펼쳐져서 위에 주제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데 예시를 뭐 읽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 이제 습관이 돼서 예시가 비교적 처음부터 시작이 되면 마지막에 예시에 대한 정리를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예시에 대한 정리가 끝나서 주제를 준 것이고 그 예시에 대한 정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자 뭐 여러분 읽었다 치고 저는 안 읽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truth is that 뭐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예시에 대한 정리거든. 진실이 바로 주제 아니야, 그죠? 어떠한 실험인가 뭘 했는데 진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단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단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먼저 읽는 거예요. 예시는 최대한 건너뛰려는 습관을 들이시고 자 실제로 읽어볼까? 정말 단서가 있는지? 진실은 다음과 같아요. 페이스북은 결코 예상하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광고를 클릭하는 걸 페이스북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또 요지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 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원하는 모든 것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네가 원하는 건 뭐냐? 원하는 모든 것은 그죠? expose가 뜻이 뭐죠? expose? 뭐죠? expose? 노출시키다요.
얘네가 원하는 건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러한 제품의 브랜드와 무슨 제품의 브랜드와 이미지에 그냥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오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이 등장을 해요. 요거 어떻게 해석을 하지? 더 플러스 비교급? 어떻게 하죠, 해석을? 주어가 동사 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대로 볼까? 자, 더 여러 번 당신이 노출될수록 무언가에 더욱더 노출될수록 in general 일반적으로 당신은 더 많이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시에 대한 결론이라고.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잡아낼 게 뭐라고? 모든 사람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바로 앞에 있는 거. 특정 브랜드나 뭐에 노출되면 될수록 그걸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된다가 지분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의 바로 뭐에? Familiarity 뜻이 뭐죠 이거? Familiarity 뜻이 뭐죠? Familiar 뜻이 뭐죠? 친숙한, 익숙한. 뭐다? 친숙함, 익숙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광고의 친숙성에 대한, 노출 빈도에 대한 친숙성에 대한 글이었어요. 자, 나머지를 혹시 5번으로 잡은 사람은 보세요. 정보의 깊은 처리 과정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뭐다? 주제 반대가 돼요. 5번은 정반대 이야기고. 3번에 로열티라는 단어 뭔지 아냐? 로열티? 이게 뭐죠? 로열티? 얘는 충성도란 뜻이에요. 특정 브랜드에 대한 그 사람들의 충성도에 의해 영향받는다? 충성도 이전에 그런 게 왜 생기냐? 노출의 빈도가 높아져서 그렇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밖에 없다. 노출 빈도와 친숙함과의 관계. 자, 33번으로 가볼게요. 33번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오늘 풍과 중에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3번 보자. 자, 33번은 일단 주제는 간단해. 보세요. 주제는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일단 팍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이 지문이 지금 여기서부터네, 그지? 자, 여기서부터 보자 그냥. 자, 실험들은 결코 직접적으로 프루브가 아까 뭐라고? 프루브? 증명하지 않아요. 뭘? 어떠한 이론이 옳다라는 걸 실험이 직접적으로 증명하진 않아. 도대체 뭐냐? 자, 대명사상 받아주라고요. 실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제공하는 것입니다. indirect 뜻이 뭐니? 이건 간접적인, 간접적인 어떤 증거나 지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간접적인 증거를 어떻게 제공하냐? 바로 지지를 어떻게 해주냐? 방법은 reject가 뭐지? reject 거부하다, 거절하다, 거절함으로써 더가 붙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내가 주장하는 그거 빼고 나머지 이론들, 내가 주장하는 이론들 빼고 나머지 이론들은 모두가 나머지 이론들 모두를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실험의 역할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언제까지 나머지를 다 거부하느냐? 언제까지? 다소 복잡하죠, 해석이. 근데 파악해야 될 건 간단해. 바로 과학에서 실험과 이론의 기능 및 역할을 잡아본대요. 명시된 게 그거기 때문에 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실험과 이론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를 요디부터 잡아볼 텐데, 자 보세요. 요 뒤에 예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 건너뛰고 해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예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역적 뒤에는 항상 중요한 내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나 라고 하고 중심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읽어도 문제를 독해를 잘하면 풀 수는 있는데 뒤에 결정적 초록색의 단서입니다. 결정적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요렇게 하기까지 아직은 힘들고 요 질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시를 읽고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 과학에서 실험과 이론의 기능을 밝히는 예시가 나온다. 보자. 예를 들어서 자, 때때로 여러분들은 들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여러 가지 것들을 like 예를 들자면 진화라는 것은 진화론이라 진화라는 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지 땡땡은 얘는 입구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과학은 결코 대명사 바꿔주라고 그랬죠? 진화라는 걸 결코 증명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실험실에서 진화의 과정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건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라는 건 그저 이론일 뿐이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 상황에서 글쎄요. 자, 그거 사실이긴 하지요. 하지만
요게 생략된 거예요. 앞에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긴 사실인데 오직 that 이하라고 하는 동격이에요. that 이하라고 하는 그 점에서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데 사실이라고 하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어떠한 점에서만 사실이냐? 과학이 결코 다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사실이다. 바로 뭘? 어떠한 이론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 완벽히 positively를 쓰면 이거는 긍정적으로라는 뜻이라는 얘기는 100%라니 100%. 어떠한 이론이 100% 진실이다 라는 거를 과학이 결코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뭐 네 말이 맞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 이 but 뒤에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몇 가지 정리해보자면 지금 진화를 너가 이론이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네 말은 그거는 좀 틀린 말이야 라고 한 거야. 네 말은 틀린 말이야. 진화라는 건 이론이 맞아. 진화가 어떻게 이론이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서 but이 나온 거야. 너는 진화가 이론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나 있잖아. 그러나 진화의 이론, 진화론이라는 것은 assemble 뜻이 뭐죠? assemble 뭐랍니까?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진화론은 쭉 모아왔는데 enormous의 뜻은 enormous? 얘는 거대한, 막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진화는 계속 모아왔는데 거대한 양의 convince는 알지 않니? convince가 뭐지 이게? convince? 단어 더 모르겠어. 확신시키다라는 동사예요. ing니까 확신시키는, 설득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자, 그러나 진화의 이론은 쭉 모아왔는데 엄청난 양의 설득적인 데이터를 모아왔습니다. 계속 하고. 자, 이 데이터는 데니아를 프로브가 또 나왔지. 프로브 뭐라고 이거? 증명하다. 다음을 바로 증명해주는 데이터인데 뭘 증명하냐? 보세요. 다른 경쟁적인 이론들. 뭐? 진화론을 뺀 나머지 이론들이 false가 뜻이 뭐예요? false가. 뭐니? 뭐랑 동의요? wrong과 동의요. 틀린, 잘못된. 진화론을 뺀 나머지 다른 경쟁적인 진화론과 경쟁하는 이론들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를 진화론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따라서 비록 진화라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진화라는 게 증명되어 오진 않았지만 압도적으로 봤을 때 진화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이론입니다. 이 가장 최고의 이론이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이론 중에 진화론이 바로 최고가 됩니다. 진화론이 그래서 이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화론이 이론이 된다. 자, 어떠한 것이 이론이 정말 이론이 될 수 있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뭐 했니? 중간 과정이 뭐가 나왔니? 진화론이 진화론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에서 실험과 이론의 기능. 어떻게 했나? 바로 나머지를 전부 다 제꼈는데 뭐 할 때까지? 바로 경쟁적인 다른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이 될 때까지. 그래서 진화론이 오직 하나로 남아있을 때까지 나머지는 다 제껴버린 거지. 그러면 그 이론은 바로 과학적인 이론으로 남게 된다 라는 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해요. 5번이. 빈칸에 넣어서 읽어볼까? 자, 보세요. 이 실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모든 나머지 이론들을 거부함으로써, 언제까지 거부해? 최종적으로 나머지 다 걸러내고 개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오직 하나의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이론이 남아있을 때까지 나머지는 다 거부하는 것이 바로 실험과 과학에서의 실험과 이론의 역할이다 라는 거.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이 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화론이 최고다라고 결론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하다.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 보자. 자, 이론이, 그 이론들이 뭐 할 때까지? Can be explained, 설명될 수 있을 때까지. 말로 설명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지. 봐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 이론, 최고의 이론으로 인정받은 것이 진화론이 지금 말로서 설명이 되기 때문이야? 그건 아니죠. 진화론은 어떻게 실험실이나 말로 검증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야. 진화론 자체가 뭐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진화론이 이론이 된 것이 아니라 진화론 빼고 나머지 이론들이 진화론보다 못해. 나머지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어. 이러다 보니까 진화론만 남아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론이 된 것이거든. 그래서 4번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되냐면, 이게 답이 되려면 실제로 진화론을 증명을 해서
진화론은 뭐뭐다라고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때 4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그때 4번이. 근데 그런 묘사가 없었지. 채은이 몇 번이라고 그랬니? 2번 보자. 연구원들이 다큐멘트 아까 동사로 뭐라고? 뭐라고? 뭐뭇을 기록하다. 연구원들이 바로 그들의 메서드는 뭐죠? 방법. 연구원들이 그들의 방법을 기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방법을 기록한다는 얘기가 없죠. 연구원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론을 다 제껴. 다 제끼고 보면 하나만 남아. 걔가 바로 이론으로 정립이 된다. 진화론이 그렇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실제로 이 당시 고의들이 16년도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예요. 자, 34번으로 가자. 34번은요. 이런 유형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빈칸이 나오고 빈칸 뒤에 그래도 문장의 개수가 좀 꽤 될 때 이때는 단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제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 상세한 기술, 상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먼저 읽어보고 단서가 있다면 답을 바로 풀 수가 있다. 이 경우엔 단서가 있었어요. 꽤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 텐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빈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신경 쓰셔야 돼요. 바로 fantasy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의 혼동이 와요. 자, 보시면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생에서 moving up이니까는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는 fall into 빠지게 되는데 어디로 빠지냐? 판타지 속에 빠지게 돼요. 판타지가 뭐니 이거? 뭐에 반대말이에요? 현실에 반대말이지. 그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판타지란 바로 이러한 판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있는데 그거 말고 좋은 내용 말고 나쁜 내용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판타지 속에 허상 속에 빠지게 된다. 진짜가 아니라 우리는 잘못 알게 된다. 그 잘못 알게 되는 게 뭐냐? 자, 곧이 단서가 있고요. 자, 그러나 현실 속에서 it's unlikely, it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 판타지 이러한 일은 unlikely 발생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일이 뭐냐? 잡아볼게요. 자, downgrading 나왔단 말이에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말이에요. 그레이드가 등급이 낮아져. 어디로? 더 조그만 집으로. 자, 예를 들어서 더 조그만 집으로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30평 살다가 20평으로 이사가서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손실로서 경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평에서 20평으로 간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painful, 고통스럽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be willing to가 뜻이 뭐지? be willing to 뜻이 뭐야? 기꺼이 원만하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적극적으로 make는 원래 만들다죠. 뒤에 명사와 결합됐을 때 하다라는 뜻이 돼요. sacrifice 뜻이 뭐고? sacrifice 얘는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 다 정리해놔서 외워서 오셔야 돼요. 희생, 희생. 자,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모든 종류의 희생을 합니다. in order to 뜻이 뭐라고? in order to 뜻이 뭐죠? 채은아? 하기 동의가 뭐가 있지? so as to가 있어요. 그냥 to 동사원형 써도 되고 자, 우리 모든 종류의 희생을 하게 되는데 기꺼이 뭐하기 위해서? 이러한 손실을 avoid, 피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정리해보면 30평에서 20평으로 가는 더 못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못 견딘다 이런 얘기예요. 나 그거 못 견딘다. 그래서 요게 현실이고 그죠? 요게 현실이고 주제고 아까 우리 뭐라고? 판타지에 빠진다며. 판타지 뭐야 그러면은? 뭐가 판타지야? 30평에서 20평으로 돌아가도 나는 괜찮다.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그게 판타지가 되겠죠. 그걸 찾으시면 되죠. 잡아 보시면 우리는 판타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갈 수 있는데 previous가 뜻이 뭐예요? 얘가 이전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가 바로 판타지에 해당되는 거지. 현실의 정반대. 원래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와 정반대를 잡아주면 된다. 판타지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1번 보자. 자, 판타지와 어울리는지 보자. Purchasing a house. 집을 구입하는 것이 항상 profitable. Profit 뜻이 뭐니 이게? Profit. 몰라? 여러분 이상한 습성이 있어. 보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걔를 다루지 뭐. 그러니까 심리는 이해가 돼. 일말의 희망을 거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비록 단어 뜻을 모르지만 얘는 그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보기 있는 단어 아셔야 돼. 뭐다? 이득이 되는, 득이 되는. 전혀 상관없지. 집을 구입하는 게 항상 예, 도움이 된다, 득이 된다라는 건 전혀 연관이 없죠. 얘는 왜 답이 안 돼? Not related야. 전혀 연관이 없어요. 뜻 자체가. 왜 썼는지 모를 정도로 몇 번이라고 했니? 아, 잘했어요. 자, 찍어서 맞춰서.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그 다음. 시간이 벌써. 여러분, 학원 온 지 2시간이 넘었군요. 야, 몇 개만 더 해보자, 한 개. 몇 개만. 순서 어떻게 되니? 36번 틀렸니? 순서? 시현이는? 36번 틀렸니? 자, 순서에서. 순서 3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점짜리지만 해볼게요. 순서 유형을 좀 우리가 잘 풀기 위해서. 자, 순서 보세요. 순서 두 문제, 문장 삽입 두 문제가 나오는데, 빈칸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순서랑 문장 삽입이 늘어났고, 순서랑 문장 삽입이 난이도가 꽤, 난이도가 높은 채로 많이 출제가 돼요. 고3 특히 올라가면. 자, 보자. 순서 어떻게 보냐. 자, 배우기 위해서가 맞겠네. 그죠? 무엇을? 바로, 기억의 nature, 아까 뭐였지? 자연 말고 본성. 그래서 본성 특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억의 특성과 위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1940년대 과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대한 탐색을 가장 분명한 장소에서 탐색을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당연히 어디? 우리 뇌의 세포 속. 즉, 다시 말해서, 뇌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 우리의 뉴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기억이란 어디서 나오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A로 가자. 순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순서는 중요한 게, 이 물음표가 중요해요, 물음표. 물음표가 뭐냐면, 자, 이제, 일단 요 가장,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처음에 주어진 지문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정확히 해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A부터 읽을 텐데 A가 바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A를 바라봐야 돼. A는 무조건 다음에 온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자, 그렇게 바라보자고. 자, 문제 끝났죠? 아, 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살펴봤구나. 기억에 대한 걸 알아가기 위해서 A에서 지금 이러한 interconnect, 인터는요 여러분, 인터는 between과 똑같아요. 뭐뭐 사이에 서로서로란 뜻이에요. 뭐다? 상호 연결된 그물망, 앞에 뭐가 있다? These가 있네. 이러한 상호 연결된 그물망들은 이라고 A에서 물음표가 바로 뜨죠. 그죠? A는 바로 올 수가 없다, 절대로. 근데 이게 바로 물음표예요. 그럼 이제 A는 다른 어딘가를 연결시켜줘야 돼. 앞에 뭐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돼? 바로 복잡하게 연결된 그물망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물음표가 떴더라도 첫 문장까지는 읽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순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이러한 상호 연결된 그물망들은 intricate, 얘가 복잡하게란 부사인데 좀 어렵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물망이 나오면 A를 그 뒤에 잡아주도록 하고, 이제 그럼 다시 뭐로 가야 돼요? B로 가서 B가 될 차면 온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주어진 문장 뒤에 B가 바로 온다. 주어진 문장 내용이 뭐였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다. 그죠? 자, B는 뭐냐? 그 연구원들까지 괜찮네? 근데 봐봐, 이것 때문에 안 돼. 연구원들은 eventually가 뜨지 마죠? eventually? 결국, 최종적으로 이럴 뜻이야. 과학자들은 최종적으로, 결국 돌렸는데 그들의 탐색을, 뭐에 대한 탐색을? 기억에 대한 탐색 A를 to B로, 바로 뉴런들 사이에서의 wire가 연결시키다고요? 연결입니다. 과학자들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기억에 대한 그들의 탐색을 뉴런 사이에서의 연결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뭐보다는 세포 그 자체 안에보다는 최종적으로 지금 뉴런들 사이의 연결로 돌렸다라고 하려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무런 계기도 없이 갑자기 그들의 관심을 연구의 방향을 돌릴 리가 없죠. B도 어색하지 분명히.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구나.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어디를? 뇌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바꿨구나. 그래서 B도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그 뒤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각각 단서가 명확해. A는 뭐다? 그물망 뒤에. B는 뭐 뒤에? 어떤
이 초점을 바꿀 만한 일 뒤에 나와야 돼요. 3번으로 가자. 3번이 맨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고 읽어보자고요. 자, 뇌를 보고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연구원들은 잘라냈습니다. 쥐의 뇌의 여러 부분들을. 그러면서 노력했는데요. 만들기 위해서 그 쥐들이 메이즈가 뭐죠 여러분? 있네? 미로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기억력을 통제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발견했는데 자, 뒤 진주어라서 가주어입니다. matter가 동사로 뭐죠? matter, 동사로 뭐지? matter? 문제 말고 동사로 뭐예요? 중요하다는 동사 뜻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뇌의 어떤 부분을 그 연구원들이 선택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랐다. 그 쥐들은 결코 미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디를 잘라내도. 그 이제 뇌세포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1950년에 연구원들은 포기를 해버렸어요. conclude가 뭐지 이게? conclude? 뭐죠 이게? 결론 짓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기억이라는 건 뇌세포 자체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존재한다 하면 틀림없다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그래서 난항을 겪었네. 어려움이 있었죠? 자, 여기 답 문제 풀렸네? C는 먼저 오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죠. 그물망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죠. 그 다음 어디로 가? 그러다가 결국에 관심을 딴 데로 돌린 거지? 끝났네. CBA로 가시면 돼요. 나머진 진짜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읽어? 요것만 확인하면 되지. 아, 그물망 나왔네. 빽빽한 그물망이 나왔죠? 신경 섬유로 연결된 그물망까지 나왔네. CBA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를 잡았으면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더 헷갈려요. 반드시 단서를 푸셔야 돼. 해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가 워낙에 좋아서 단서 안 잡고 해석으로 풀잖아? 기막히게 연결시켜. 절대 순서가 아닌 걸 기막히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는 항상 단서를 잡아라. 단서를. 자, 그 다음 또 풀이할 만한 게 3점짜리 볼까요? 3점짜리 38번 어땠습니까? 좀 시간이 다 돼서 맞춰야 되는데 38번 보통적으로 틀린 게 뒷번으로 좀 풀렸고 40번, 41번 함께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들 그 제가 적어놓은 거 보고 필요하면 풀이를 하시고 40번, 41번 볼게요. 자, 요약 유형 이것도 3점짜리였죠? 네, 보시면 자, 일단 요약된 것도 요게 주제예요. 채연아, 아빠 헤드폰 하지마. 자, 요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처럼과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 주어 동사네.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자, 크라우드는 뭐지? 크라우드 뭐죠? 군중, 여러 사람. 군중의 지혜가 종종 바뀌게 되는데요. 그 집단의 B로 바뀌게 됩니다. 파악해야 될 걸 정확히 잡아보자고.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발생하는 일이 뭐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잡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위에 명시가 돼 있고. 그게 풀이가 끝나는 지점은 바로, 요게요. 요게 앞에. 왜 풀이가 끝나냐? 어떠한 실험이나 비슷한 걸 하고, 그에 대한 역적 뒤에 그에 대한 결과가 명확히 나오거든. 대답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나오고 요 뒤에는 지금 뭐가 없냐? 역적이라 할 만한 즉 그러나 but이나 however 같은 역적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낸 실험의 결론이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풀이를 할게요. 자, 첫 문장 보시면 해석이 또 마찬가지로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주 요인은 일단 해석의 문제가 커요. 모의고사인 경우에는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단어던가 아니면 문법을 몰라서 구문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던가 아까 같은 경우에 더 플러스 비교급 해석이 안 됐던 것이 첫 번째 보자. 여러분들은 우두예요. 생각할 거예요. whenever 뭐 할 때마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이 바로 주어 온이 당기다가 아니라 활용하답니다. 그들은 바로 한 명 이상의 사람은 집단의 지성을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성이란 이야기가 나왔네. 여기까지 내용은 무슨 얘기니? 한 명보다 여러 명이 더 낫다는 얘기 같죠, 그죠? 자, 근데 확실히 한 집단의 요 뜻도 이제 이름 넓죠.
마인드는 생각이나 마음이란 뜻이 있지만 이게 가끔씩 사람이라고 해석도 돼요. 특이하게 사람. 자, 확실히 한 집단의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지요. 한 명보다 여러 명이 나을 수도 있지요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뭐가 나왔다? 불행이도라는 게 불행이도. 그죠? 이게 주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다. 불행이도, 그러니까 역적대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불행이도, 그것이 not always. The case는요, 그러니까 the fact랑 비슷하게 항상 해석을 하시면 돼요. 불행이도 그것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실이 뭐냐? 그 사실이 바로 지문의 주제가 돼요. 자, 군중의 지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relying on 어디에 달려있다죠? 그 사실에 달려있는데 그 사실이란 바로 모든 judgment 뜻이 뭐지? judgment 뭐야 뜻이? 판단. 모든 판단이 뭐? independent 뜻이 뭐죠? independent 뭐지? 이거 모르면 풀기 힘든데 독립적인, 개별적인, 따로따로 떨어진이란 뜻이야. 사실상 주제는 나온 거거든. 보세요. 다시. 군중의 지혜는 뭐에 달려있다? 바로 판단이 어떻게 남아야 돼?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돼. 따로따로. 무슨 얘기냐? 뒤에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독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여기서 아, 독립적이어야. 그죠? 판단을 서로 다른 곳에서 해야 군중의 지혜가 나오는구나라고는 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잡을 수가 있다고. 그 뒤에 설명이 이어지는데 마찬가지 얘기하겠죠. 그런데 좀 더 여기까지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벗이라는 역집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읽어줘야 돼. 논조가 바뀔 수도 있거든. 자, 읽어볼게요. 요 뒤에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보자. 우리 하영이 해볼까? 그냥 사람들이 한다면 무엇을? 소의 무게를. 그리고 if의 문장이 계속 안 끝났어요? 얘는 이거야. 그 무게를 put. 일단 put은 뭐 넣어둔다, 놓아둔다, 그죠? 놓아둔다면 어디에? slip이 뭐냐면 종이 길게 이렇게 쭉 잰 거. 이게 slip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한쪽이랄까? 한쪽에 종이에다가 그 몸무게를 예측한 걸 put 뭐야? 쓰다라 뜻이야. 써놓는다면 아니면 추정 estimate 추정한다면 무엇을? likelihood 뜻이에요. 예, 확률 가능성이라는 단어예요. 외울 단어 졸라 많다, 그치? 뭐의 revolution? 혁명의 가능성을 한번 추정해 본다면 어디에서? 파키스탄에서 추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추정한 것을 웹사이트에다가 put 한 다음까지가 다 if로 길게 올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응?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까지 내용을 봐봐. 앞에서 뭐라 그랬어? 소의 몸무게를 추정한 다음에 그거를 종이에다가 쓴다가 무슨 얘기야? 남이 본다 안 본다? 내가 각자 종이에다가 써. 옆에 사람이 내 거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파키스탄의 혁명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그걸 어디다가? 웹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해. 내 컴퓨터 가지고. 옆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뭐다? 서로 독립적으로 정보를 입력한다면 그들의 view 관점입니다. 의견. 그들의 관점, 의견의 평균치는 상당히 accurate 뜻이 뭐다? 정확하다. 상당히 정확합니다가 났단 말이에요. 뭐다? 관계가 또 나왔죠?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군중의 지혜가 나온다 없어진다? 나온다. 서로 간에 각자 알아서 하면. 자, 그러나 놀랍게도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in a group, dependent를 묘사하는 거죠. 서로 의존적으로 그룹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대답, 그들이 이르게 되는 그 대답은 엄청나게 부정확합니다 해서 정확히 답이 나오죠. 근데 읽어봤더니 예시를 읽어봤더니 그죠? 위에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할 뿐. 그래서 정말 독해 실력이 좋은 학생은 중반 정도에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지. 자, 관계 나왔죠? 그럼 보자. 함께 일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함께 일할 때 일단 두 가지가 주제가 나올 수가 있죠. 독립적으로 일하면 군중의 지혜가 나온다. 반대로는 뭐야 그러면? 의존적으로 일하면 군중의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고 되겠죠. 왜? 우매한 밥을 다 따라가서 여러분과 따라갈 거니까. 자, 보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의존적으로 일할 때 군중의 지혜는 자 stupid라는 단어 알지? stupid 뭐니 이거? 멍청한 뭐다? 우매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답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 그죠? 일단 excellent의 뜻이 뭐지? 이건 뭐요? 얘는 사고적으로, 그래서 사고란 우연히 발생하는 거거든. 우연이란 뜻이에요. 전혀 관련 없고. 독립적으로 서로 떨어져서 작업을 할 때 군중의 지혜는 집단의 뭐로 바뀐다? 바뀌는 게 있을 리가 없지. 군중의 지혜는 유지된다가 돼야 되는, 맞을 거 아니야, 그죠? 그대로 유지된다. 근데 그러한 묘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selfishness가 뜻이 뭐지? 이건 이기심이죠. 나쁜 결과 안 되지. morality 뭐지? 이건 도덕성, 좋은 내용이긴 하나 관련은 없죠. 도덕성이라는 개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하다. 2번은 이건 뭐죠? superiority 뭐죠? 이거? super,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그죠? superior, 우월한이라는 뜻이에요. ity가 붙으면 무슨 무슨 성이 돼요. 우월성이라는 명사입니다. 우월성. 자, 41번까지 풀이하고 마칠게요. 힘들지? 시험도 1시간 넘게 보고 풀이까지 1시간 정도 하려니 힘들죠? 자, 41번 볼게요. 요게 41번이 채원아, 잘 듣고 있니 지금? 채은이 말고 채원이 지금 듣고 있거든. 채원이가 잘 듣고 있니? 너 한눈 팔지 마. 내가 지금 뒤에서 너 보고 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먼저 뒤돌아봐. 자, 채원이 깜짝 놀랐겠군. 자, 볼게요 여러분. 이게 41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다 읽었죠, 그죠? 다 읽었어도 되는데 뺄 수 있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해요. 너무나 길어서. 이게 지금 유형이, 지금 보시면 41번은 제목, 42번은 빈칸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 올해부터, 올해 고3서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제목 그대로가 빈칸이 없어졌어요. 빈칸이 없어지면서 이게 어휘로, 아까 29번의 어휘 둘 중에 뭐가 맞냐 이거지, 그지? 그거 말고 이제 그 틀린 어휘 어색한 어휘를 골라라 라고 바뀌었는데, 요 42번이 굉장히 어렵게 바뀌었어요. 이번들 고3들 시험 보는 거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은 빈칸으로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빈칸처럼나 되지 연습삼아 풀어보도록 하자. 자, 볼게요. 요거 일단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주는 건 동일해요. 빈칸처럼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this가 있지. 이것은 말해줬어요. 저에게 진짜 이슈는 주제 말고 문제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말해줬습니다. 뭐라고? 진짜 문제는 바로 그의 빈칸이라는 거. 불이 났던 그 당시에. 잡아야 될 건 뭐나? 바로 불이 났구나. 그죠? 화재와 관련해서 그에게 진짜 발생한 일이 뭐냐. 그죠? 화재와 발생해서 그의 문제가 뭐냐. 그걸 파악하시면 돼요. 화재와 관련한 그라고 하는 그 남자의 문제를 찾아보면 될 텐데.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은 이제 다 읽었겠지만, 저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this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봤겠지, 그치? 이것이 나에게 말해줬다니까. 앞에 보면 단서가 있을 건데 in contrast 뜻이 뭐죠, 이거?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래서 앞 문장을 하나 더 봤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었을 건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는 이렇게 단서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읽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답이 나오거든. 그 빈칸 단서 여러분들 다 읽어서 풀어야 되는 질문도 존재하지만, 단서를 잡아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빈칸에 의외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 눈을 항상 길러야 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단서를 잡아서 풀 수가 있느냐, 예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킬 수가 있느냐,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적용시켜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푸는 연습을. 단서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자, 첫 문제 볼게요. 요 빈칸 추론의 원래 요 41, 2번 빈칸 추론의 정석적인 해석 방법은, 이 장문독해 41, 2번은 처음과 끝부분에 단서가 죄다 들어가 있거든. 처음과 끝부분에. 그래서 이제 첫 문장까지 읽고 아까 잡았던 단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눈을 가리는 행위는 비언어적인 행위인데, 이 행위는 occur 뜻이 뭐지? occur 뜻이 뭐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동의어 아니? 세 개 더. 나머지 세 개 더. happen 또 take place 하나 더 arise라는 동사가 있어요. 전부 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다 동의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정리해놨어요. 자, 이 비언어적 행위는 발생할 수 있는데
뭐할때우리가위협을느낄때그리고또한좋아하지않을때우리가보는걸좋아하지않을때눈을가립니다그래서눈가리는행위에대한이야기를하는거구나소재는그거구나라는걸알수가있고아까파악한대로이제여러분들은다읽었어요그죠우리는그냥단서잡아서풀어보자자앞에앞에가서여기서부터그는나온다그지그의눈을가렸다얘기죠보기싫은게있었다이런얘기야눈을가렸는데자다시한번상기시켜드리면아까우리가잡아낼게뭐라고화재와관련해서그의문제는무엇이냐근데눈을가렸다가바로나오죠그의문제가발생한다고알수가있죠그리고단서가있다는걸알수가있죠자그의눈을가렸는데오직질문받을때만뭐에대해서나왔네그가어디에있었는지화재가시작됐을때어디에있었는지가바로그의문제더라이렇게돼요반면에이상하게아드가이상한이라는뜻이거든반면에이상하게도이사람이남자는요문제를겪는듯이보이지않았습니다그질문에의해서는 Did you set fire? 불지르다요당신이불질렀소라는질문에는문제가없더라눈을안가리더라그얘의진짜문제는뭐냐바로장소가문제였다는걸알수가있어요그래서이러한상황은말해줬는데저에게그의진짜문제는화재나던당시에뭐다그의장소다 location 그냥장소가문제였다라고빈칸은바로풀이가되고요자그뒤에마저읽어서41번은제목을풀어보자그뭐에대충제목뭔지알겠죠뭐다이거뭐에대한이야기야이거바로내가문제가있고보기싫을땐뭐가나온다눈을가리는꺼리는행위가나온다라는게질문에뭐그런비슷한내용이겠죠나머지읽고서한번정말제목이맞는지맞춰보도록하자자그는질문을받았는데요더많이바로 investigation 뜻은 investigate 이라는동사뜻이있어요바로조사하다라는뜻이고조사관에의해서더욱더질문을받았고요또나왔는데결국에인정했습니다뭐한것을바로그의자리를떠난것을그의여친을방문하기위해서말이죠또한번자리가문제라는걸알수가있다그리고그여친은요또한일하고있었는데그호텔에서말입니다콤마하고관계대명사를썼다는얘기는굳이중요한정보는아닌데추가로말했다는얘기는혹시몰라서말하던데여친도같은호텔에있었지요그렇게돼요자나머지한번읽어보도록합시다요거채은이해석해볼까불행하게도운나쁘게도갔었을때아르신이스트는얘가방화범죄를말해요불지르는거예요뭐다그러면은방화범이들어갔다그지역에어떠한지역뒤에봐봐 guard 가이게뭔무슨지키다는동사예요목적없지목적격이생략돼서수직하면할수가있다그죠이지역은자요거보세요 should have pp교동사뒤에 have pp 는현재완료가아니라 had pp 입니다과거완료로보시고그래서과거로해서그래야돼요 should 는뜻이뭐가있지해야한다그럼전체가뭐가됐다해야했다근데못했다이런얘기예요해야했다해야만했다뭐바로근데 ing 가붙어서해야하고있었다이렇게돼요뭐바로지키고있어야했던지역으로들어갔어요방어범이그리고불을불이잘불을질렀습니다방화범이그래서뭐마지막까지뭐중요한내용없는그죠아답은나왔네한문장더해볼까요거를하영이가해볼까마지막문장이경우에경비원이랄까경비원의눈을가리는행동은주었다우리에게무엇을인사이트가뭐예요통찰력을준다이통찰력이란우리가필요로했던자펄수가뭐죠추구하나추구하기쫓기위해서무엇을일련의질문을쫓기위해서이질문이란결과적으로자이게뭘까 broke the case open 의역해볼까결과적으로이질문은사건을부서뭐다 break open 부서서열어사건을해결해줬던질문들이고그래서이눈을가리는행동이도움이되더라이런얘기예요제목은눈을가리는것이 reveal 뜻이뭐죠 reveal 드러내준다밝혀준다숨은정보를밝혀준다가질문의제목이되겠죠41번틀린사람몇번이라고그랬나요4번보자 strategy 도뜻알아그왜다몰라제목그러지마모르는단어다몰라다몰라아씨큰일났네 hide 보다눈을가리는행동이
하이드 숨겨주는 전략 이렇게 돼요. 눈을 가리는 행동을 숨겨주는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눈을 가리는 행동을 보이면 상대방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채잖아. 그죠? 그거를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말하는 거야. 3번은 전혀 관련이 없죠. 몇 번? 마찬가지 이거? 2번 보자. Factor 뜻이 뭐죠 이거? 요인. Interrupt 뜻이 뭐지? 방해하다. 눈 가리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 관련이 없지. 그지? 눈 가리는 걸 방해하는. 나를 눈을 못 가리게 하는 거 관련 없잖아. 3번이에요 3번. 42번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 Safety? 아, 바로 경비원의 안전이 문제였다. 아 그래서 불. 아 말은 되네. 방화범이 불 지르는 걸 미리 알아서 불탈까봐 도망간 거야? 아우 이런 불이 나와서 4번이라 했구나. 2번. 방화범의 판단이 문제였다. 판단? 판단이 문제였다? 불이 나는 걸 아예 알지 못했잖아. 그죠? 관련이 없지 그지? 얘가 숨기고자 했던 건 뭐다 바로?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 장소를 숨기고 싶어 했다. 자, 됐죠? 보세요. 오늘 틀린 걸 다시 한번 원인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왜 틀렸는가? 그죠? 일단 공통적인 문제는 보기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게 꽤 있고 그 다음에 단어를 알고 해석을 했더라도 주제를 정확히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공통적인 문제는 시간이 꽤 부족하더라.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바보같이 지문을 다 읽고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렇다. 그 필요한 건 지문을 조금만 읽고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에 20, 23번을 보시면 이제 프리한 거 보시면 XP라는 게 있거든? 이건 안 읽어도 된다? 그걸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다음 주 토요일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오늘 거 다시 복습하시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니까 좀 더 준비를 해갖고 오시고 단어 화요일까지 외워보시고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단어로 좀 많이 정리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다 그지? 수고 많았어요.